안녕하세요. 세원병원 도시요시 실장 이태훈입니다. 이번에는 허리 수술 후 재활 운동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운동은 수술 후 1개월 이내에 하시면 좋은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누워서 골반 좌우로 흔들어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골반을 좌우로 돌리시는데 이때 천천히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본인이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반을 흔들어 주시되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면은 끝까지 넘기는 식으로 끝까지 돌려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운동은 좌우로 10회씩 실시해 주시고 3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회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운동은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누운 자세에서 다리 하나를 올려서 허벅지 뒤쪽에 깍지를 껴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쭉 펴시고 발끝도 앞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자세에서 이 상태에서 15초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15초 1회씩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 자, 반대쪽 마찬가지로 깍지 껴서 허벅지 뒤쪽에 잡으시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끝까지 앞으로 당겨주세요. 그 자세에서 15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번째 운동은 엉덩이 스트레칭, 이상근이라는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은 다리를 반대쪽 다리 위에 올리고 올린 쪽에 다리를 들어서 허벅지 뒤쪽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가볍게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15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에 무리가 가신 분들은 목을 내려놓고 실시해도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올리고 뒤쪽 허벅지를 잡고 그대로 당겨주세요.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